걸그룹 백업 댄서로도 활동하고 있는 아프리카 TV BJ 큐베와 BJ 양양이 방송 도중 촬영을 제지하는 경비원에 대해 조롱 등 막말을 쏟아내 네티즌들로부터 문매를 받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27일 아프리카 TV BJ로 활동하는 큐베와 양양은 서울 용산 전자상가를 방문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이들이 상가 내에서 웃으며 방송을 하던 중 용산 전자상가에 경비원이 다가와 촬영을 제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비원은 2층에 올라가면 통제실이 있다. 거기서 허가받고 촬영하라라고 안내했죠. 그러면서 경비원은 상인들이 찍히는 걸 안 좋아한다라고 촬영 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안내에 네 라며 돌아선 이들은 이후 돌연 경비원에 대해 험담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경비원에 대해 저희를 계속 따라다닌다. 지금 스토킹 당하고 있다. 경비원이 쟤네 이쁘다. 쟤네 몸매 봤음? 속으로 이러는 거 다 보인다 라는 등의 반응을 이어나갔습니다. 경비원이 다시 다가와 일단 카메라를 끄라고 말한 이후에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죠. 또한 이들의 방송에는 방역 마스크를 쓴 고령의 경비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시청자들의 지적이 나오자 이들은 방송 도중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와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며 시청자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BJ들의 경비원 조롱 논란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며 네티즌들의 비판을 낳은 상태이죠. FM코리아와 DC인사이드 등에서는 경비원분들도 한 가정의 아버지인데 저런 말을 하다니 자녀분들이 보면 피가 거꾸로 솟았을 듯 이러니 인방 이미지가 좋아질 수가 없다 아프리카 없어지게 보지 마라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네티즌들은 BJ 큐베가 최근에도 지상파 가요 프로그램 방송 무대에 서는 등 유명 걸그룹들의 백업 댄서로 활동해왔다는 사실을 공유하기도 했죠. 이에 BJ 큐베는 자신의 아프리카 TV 채널에 진심으로 죄송하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큐베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생각 없이 책임감 없이 행동했다라며 당사자분께 방송 종료 이후에 저희가 방송에서 했던 말과 행동들 전부 말씀드리고 사과드렸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 라고 해명했으나 네티즌들은 아직 그녀들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